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하나의 퀼트 채널입니다. 오늘은 드레스덴 플레이트 퀼트 블럭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 템플릿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는 색종이로 접어서 템플릿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가 있다면 원하는 사이즈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. 그 대신 이제 정사각형이어야 됩니다. 우선 색종이를 반 접으세요. 그 다음에 다른 한쪽도 반 접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으로 또 한번 접으시고, 양쪽으로 이제 대각선 한 번씩 접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중심점을 찾으면 됩니다. 중심점 찾아서요. 우리가 접혀졌던, 선을 따라서 이제 선을 연필로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. 이제 선을 다 그려주셨으면 캔버스로 이제 큰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. 이제 여기 보시면 8개의 도형이 만들어졌거든요. 지금 이 부분, 동그랗게 되어진 이원 부분, 이 원호 부분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. 이 원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좀 작은 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. 이 작은 원을 그리는 이유는 중심점을 찾기 위해서 작은 원을 하나 더 그리는 거거든요.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작은 원을 하나. 선과 선 사이에 이쪽 선과 이쪽 선 사이에 중간을 접어줄 거거든요. 살짝 이렇게 놓으면 접혀졌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 부분을 반으로 접어줍니다. 원 부분과 직선 부분, 교차되는 부분이 이제 중심선이 되고요. 그냥 원을 그린다 생각하고 동그랗게 캔버스로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. 그 대신 큰원 바깥으로 원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. 좀더 정확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각도기 사용하면 되는데요. 각도기 놓으시고요. 지금 이제 45도 각도인데 45도의 중간을 체크하시면 되거든요. 45도의 중간이면 22.5도입니다. 계속 반복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냥 반쪽만 그리셔도 돼요.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 부분만 오려서 사용할 거거든요. 색종이를 접어서 이제 가위로 우리가 원하는 템플릿을 이제 오려줄 거거든요. 오려주시고 보시면 이제
해바라기 모양의 꽃 모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. 중심 부분을 잊어버렸네요. 중심 부분은 이제 그려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원의 크기를 그려주세요. 이제 우리가 원하는 템플릿을 오려주시면 되는데요. 우리가 원하는 템플릿은 이제 두 개가 되겠죠. 중심 원 하나랑 이제 꽃잎 부분 한 부분. 여러분, 오늘 드레스덴 플레이트 템플릿 만들어 보았는데요. 어떠셨어요? 시중에 판매되는 템플릿 자도 있긴 한데 여러분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면 더 퀼트 블럭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 템플릿 가지고 드레스덴 퀼트 블럭 다시 한번 이제 원단에 재단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. 저는 이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바이.